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경기 결과와는 또 다르게 올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도 있는데요. 오늘 여수 투어로 진행되는 오늘 대결을 펼칠 두 팀 중에 한 팀, 여수 거북선 팀은 지난해보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네, 현재까지 순위표를 살펴보면 2강, 4중, 2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수 거북선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슬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전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여수 투어로 진행이 됩니다. 여수 거북선 팀과 서귀포 치신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여수 투어에서 누구보다도 여수 거북선 팀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여수시장, 주철현 여수시장의 응원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여수는 이름 그대로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또 365개의 보석 같은 섬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연중 온화한 기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는 이제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때 우리 여수 지역의 조상님들께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어서 백척간도 얘기해서 우리 나라를 구했죠. 그런 이제 구국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힘으로 3년 통합을 이루었고요. 또 2012 세계 박람회를 30만 시민이 뚫뚫 뭉쳐서 어렵게 유치를 하고 성공 개최를 한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박람회 이후에 우리 여수는 SOC가 대폭 향상이 되고 또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또 세계 박람회를 치르면서 그 높아진 선진 시민 의식으로 관광객 맞이를 잘해서 2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우리 여수를 찾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굳건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이제 여수 거북선 팀을 바둑 팀을 창단을 해서 투어에 참가를 했는데 비교적 뭐 하여튼 괜찮은 성적을 거뒀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주 좋은 전적을 거두고 있어서 1만 명이 넘는 우리 여수시 바둑 동호인들한테 우리 시 팀을 제대로 좀 홍보도 하고 또 저변을 확대하고자 투어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더 많이 못 지원해줘서 하여튼 항시 좀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명칭을 우리가 거북선 팀을 정한 이유는 알다시피 거북선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 정유 재난 때 외군을 무찌른 가장 중요한 전함 아니겠습니까? 이 거북선을 앞세우고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 9패의 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하여튼간에 역사적인 유례로 거북선 팀을 만들게 됐는데 거북선 팀도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 거북선을 본받아서 무적의 팀이 최강의 팀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지 감독을 비롯해서 김다영 선수, 이슬아 선수, 이민진 선수, 김혜림 선수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승패를 떠나서 참가해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 여수민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우리 여수를 큰 홍보해주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평소 닦은 실력,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떠나서도 나머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30만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수 거북선팀 화이팅! 네, 이런 응원을 들으면 여수 거북선팀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두 팀이 오늘 여수 거북선팀과 서귀포 치신리의 대결이지만 지난 1라운드에서는 여수 거북선팀이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지금 보여주는 성적과는 정반대로 1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서귀포 치신리 팀이 승리를 가져갔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서귀포 치신리 팀은 현재 6연패 중이고 여수 거북선팀은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두 팀이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던 팀이기 때문에 서귀포 팀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가 있겠고 여수 거북선 팀으로서는 홈에서 질 수는 없겠다는 어떤 정신무장을 한 채 대국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결은 8라운드 1경기 여수 투어로 진행이 됩니다. 여수 거북선 팀과 서귀포 치신리의 대결 먼저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를 살펴본 후에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팀 순위입니다. 네, 전반기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대결을 펼치는 여수 거북선 팀은 5승 2패로 현재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서귀포 70리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 승리가 없죠. 특히나 아쉬운 점은 저 팀 전적의 6패 중에 5패가 1대2 아슬아슬한 패배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어쨌든 1라운드에서 이겼던 여수 거북선 팀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각오를 다지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6승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최정 선수가 6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최정 선수의 1패는 이 다승 1위 조혜연 선수에게 패점을 아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바짝 쫓고 있고 특히 이슬아 선수가 지난해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수 거북선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8라운드 1경기 장고대국에서는 서귀포 70리의 장희령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장희령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예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를 해서 아직까지는 승리가 없죠. 지금까지는 좀 선배들의 매운맛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 최근 특히나 상승세를 맞이한 이슬아 선수를 맞아서 어떤 패기를 보여줄지 또 이슬아 선수는 현재까지 5승 2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일국 장고대국이 흥미롭습니다. 이국 속계대국에서는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와 서귀포 70리의 1주전 오정화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의 랭킹만 놓고 보면 오정화 선수가 여자 랭킹 5위 그리고 이민진 선수가 여자 랭킹 19위거든요. 사실 랭킹 점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도 뭐 랭킹이나 최근의 성적으로만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 속기대국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입니다. 네, 이번 여자 바둑리그의 새로운 돌풍을 몰아치고 있는 조승아 선수. 이 선수가 데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들 많이 꺾으면서 현재까지 4승 3패로 팀에서 가장 제 몫을 잘 해주고 있고 여수 거북선 팀의 김다영 선수도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1주전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이 전투형 기풍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치열함을 바탕으로 하는 두 선수가 바둑판 위에서 어떤 이 용쟁 호투를 보여줄지 기대가 큰 대결입니다. 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 여수 투어입니다.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의 대국 개시 선언으로 오늘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1국 장고대국 서귀포 70리의 장희령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입니다. 이슬아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자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결에서는 이슬아 선수의 흑번입니다. 이슬아 선수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승부처에서 예리하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해에는 좀 승부처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패점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이제 기세를 타다 보니까 어떤 패배에 대한 압박감도 덜하고 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중반전을 맞이하고 이제 그런 것이 좋게 작용을 하면서 네. 현재까지 다승 선두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장혜령 선수는 아직 승수를 1승도 추가하지 못했는데요. 네, 장혜령 선수가 현재까지는 승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판도 있었죠. 특히나 경기 후반 건설에 김윤영 선수와의 대국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대국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연패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이 데뷔 첫 해 좀 큰 부담감을 아는 채 이제 선배들과의 대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귀포 70리에서는 장혜령 선수뿐만 아니라 위리진 선수도 아직 1승을 못 선사하고 있어요.
네, 팀에서 지금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선수들이 살아나기 전에는 오정화 선수와 조승화 선수가 반드시 이겨줘야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그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1승씩 따내면서 지금까지는 팀이 1승 6패로 좀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 높은 걸침을 하는 것은 바짝 갔을 때에는 흙이 이쪽에 돌이 미리 있기 때문에 뭐 두 칸 협공을 한다던가 해서 이 백돌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이곳에서 싸움을 했을 때는 흙이 유리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백이 한 칸이나 날일자보다는 두 칸이나 눈목자로 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흙이 여기를 두어서 먼저 백의 근거를 빼앗고 바깥쪽으로 돌을 몰아가겠다는 생각이죠. 반대로 백이 변을 벌려서 흙이 이쪽을 밀 때 이렇게 걸치는 진행도 항상 볼 수 있었던 진행입니다. 네, 막아서 밀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백이 늘어서 받았을 때 그냥 흙이 우변을 지켜도 되나요? 그것은 흙이 좀 불만입니다. 우변을 지킨다면 백이 이곳을 벌렸을 때 애초에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쪽을 가서 백이 막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지킬 거라면 사실 처음 두 칸을 두었을 때 그냥 여기 날짜를 받는 것이 낫죠. 저 이렇게 근거를 빼앗고 백을 무겁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상변 쪽으로 다가올 때 사용해야 합니다. 흙은 이제 양쪽을 모두 차지하면서 백을 몰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할 수가 있겠고 백도 저렇게 꼬부린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을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어서 백의 형태를 보호한다면 나중에 이런 곳은 흙이 이쪽을 두고 붙이는 뒷맛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그냥 이선을 치중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뒷맛이 나쁜 자리거든요. 차단을 해도 이쪽을 늘어서 받을 때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입니다. 지금 독특하게 두 칸을 띄었네요. 한 칸으로도 귀에 뒷맛이 안 좋은 자리였는데요. 어차피 뒷맛이 좋지 않다면 그냥 두 칸을 띄어서 귀는 나중에 수를 내주더라도 변 쪽으로 치중하겠다는 이슬아 선수 다운 그런 발빠른 착점입니다. 뭐 백도 불만은 없죠. 백도 이곳을 두텁게 한 다음에는 상변 쪽에 침입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못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변 한 번 더 보강을 해둡니다. 네, 지금 저수가 흙이 위로 덮어 씌운다면 이쪽을 붙이고 끊어서 좌우가 연결되는 그런 맛을 노리고 흙이 이쪽 부근을 받는다면 당당하게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 싸움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백은 이 우측의 돌은 곰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 호구를 쳐도 꽤나 탄력이 있고 귀쪽에 어떤 뒷맛을 노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타겟 수법 그리고 맥점이 많기 때문에 저 백돌은 거의 공격 대상이 될 리는 없어요. 이슬아 선수가 뭐 이 선수의 기풍답게 지금 굉장히 경쾌하게 핵마드를 하고 있는데 싸움 자체에는 백도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장혜영 선수는 붙여가면서 핵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나중에 백돌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귀를 붙여서 단번에 수가 나거든요. 여기를 두고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여기를 끊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런 정도의 수법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서 끝내기를 한다고 해도 여기를 붙이고 있고 뭐 이쪽을 젖혀 있는다던가 이쪽도 다 치받고 선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백도 활용할 것이 많아서 네. 흙의 형태가 그렇게 단단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스라 선수도 이 한 점을 좀 보호하고 싶네요. 이곳이나 이곳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한 점이 뭐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곤란한 자세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바에는 미리 그쪽을 보호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고요. 네, 여기까지는 서로 흠잡을 데 없는 포석입니다. 또 중앙을 뛰지 않으면 지금 반대로 뭐 이곳이나 이곳을 당했을 때 안쪽으로 흙이 가둬지면서 너무나도 곤란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은 특히 상대가 한 수로 나의 돌을 틀어 막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반발하면서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뛰어 혹은 두 칸 뛰어서 나오는 것은 항상 좋은 자리죠. 네. 좌변에 다가섰는데요. 이 자리 흙이 받아야 될까요? 일단 받지 않았을 때는 귀 쪽에 뭐 삼삼을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흙이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에 백돌이 전부 강하게 미리 포진이 되어 있어서 삼삼을 허용했을 때에는 막을 때 이쪽을 젖히고 호구친다거나 혹은 여기를 밀고 나서 젖히고 이렇게 이어도 백이 살면서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자세가 될 수 있죠. 네, 일단 이쪽 한방 선수를 했기 때문에 좌변 쪽의 모양을 계속 키워가는 장혜령 선수. 지금까지는 뭐 흑백 모두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물 흐르는 듯한 그런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는 약간 독특하네요. 보강하는 수인가요? 아니면 백을 압박하는 수인가요? 백이 이 부분을 뭔가 받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받았네요. 글쎄요, 제가 백이라면 저는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불안하다면 이런 곳에 교환을 미리 시켜두고 이렇게까지 다 해둔다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두 칸 두거나 여기를 두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그렇게 곤란한 돌은 아닌 듯 보였는데요. 그 자리가 워낙 좋죠. 반대로 백이 두었다면 일단 모양 면에서는 확실하게 앞서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백돌이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백은 손 빼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지금 백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 선수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통해서 이 흑돌을 어느 정도 보호를 했고 그래서 발빠르게 좌하기를 걸칠 수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돌은 지금 우상 쪽을 활용하면서 뭐 젖히고 호구친다거나 혹은 이쪽을 붙여서 모양을 잡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렇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정도를 두어서 멀리서 응원군을 보내면서 또 이쪽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식의 착점을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수는 능동적이진 않네요. 여차하면 흙이 이쪽을 붙이고 다시 붙여서 여전히 차단하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좌하기의 정석이라면은 백도 좌변 쪽에는 집이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좌변 쪽은 원래 백집이었으니까요. 지금의 형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아직까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전에 그 중앙과 상변 쪽의 교환으로 인해서 이스라 선수가 좀 좋아하는 바둑으로 짜여가고 있습니다. 네, 모양을 키워가네요. 그래도 약간 감각적으로는 좀 독특하네요. 둔다면 뭐 이곳을 다가서는 것이 보통이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쪽 날일자가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이곳을 두고 싶습니다. 이스라 선수가 워낙 전투를 좋아하는 그런 기풍이라서 지금 이쪽을 백이 차단하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뜻이죠.
이쪽을 달려서 이렇게 나와 끊는다면 이곳의 흑돌이 단단하게 있고 또 이쪽도 어쨌든 머리를 조금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흑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넘겨주는 진행을 선택을 한 거군요. 네, 이렇게 넘겨주는 진행이라면 이 날일자보다는 역시 귀 쪽이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이 수로 인해서 백이 약간 뒤쳐져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 방향착오로 인해서 확실하게 흑이 좀 우세한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을 붙이는 것은 아래쪽을 백이 모양을 키울 때 항상 사용이 되는 상용 수법이죠. 흑은 보통은 내려서는 것인데 반드시 선수를 뽑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끊어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이 백돌의 어떤 자충을 채워서 좀 더 강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받을 확률이 높고요. 흑은 여기를 내려섰을 때에는 백이 뭐 이렇게 뒤로 후퇴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이 한 점이 좀 가볍죠. 그래서 백을 좀 받게 만들고 싶을 때 그때는 여기를 잇고 대신에 이은 수는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둔다면 아래쪽을 내려서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이슬아 선수가 확실히 좀 감각적인 바둑인데 특히 최근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전 어떤 감각적인 자신의 수법을 표현할 때에도 조금씩 좀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장혜령 선수의 역습이네요.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저쪽을 전부 두터운 수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 그렇고 이 수, 여기를 두텁게 눌러두는 수, 여기서 뒤로 막은 수 대부분 참아두었죠. 참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두터움을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급소를 가면서 흙의 모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파고드는데요. 방금 전에 치받은 수는 이슬아 선수가 한 번 참은 건데 글쎄요, 끝까지 참을지 웬만하면 참지 않는 것이 이슬아 선수 기풍의 특징입니다. 아, 역시 반발 가죠. 아, 지금 백이 이곳을 밀었을 때 이 두 칸 사이도 연결고리가 확실치는 않고 이쪽의 두 칸도 아직까지는 좀 백이 활용할 곳이 많은데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물어보나요? 여전히 이곳을 백이 받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가르고 나가는 것이 조금 있어서 뭐 흙이 이렇게 붙이는 것이야 여차하면 이렇게 해서 안에서 살 수가 있지만 여차하면 흙도 이쪽이 두터워진 이후에는 이렇게 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쪽의 백돌도 아예 방치할 수는 없고 그쪽을 신경 쓰면서 중앙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서로 끊어가는 듯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백도 좀 열보 보이는데요. 지금 서로가 열죠. 일단 백은 이쪽과 이쪽이 모두 못 살아있고 특히 이곳의 역습 그리고 일단은 이곳에 있는 백 세 점도 아직까지는 좀 몰릴 수 있는 형태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불안하고요. 이슬아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칸 사이의 약점 그리고 이 두 점이 백이 이었을 때 지금 지키긴 지켜야 합니다. 단수치고 덮어 씌운다면 그대로 잡히죠. 그래서 그곳의 어떤 단점, 또 아래쪽에 약간의 단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서로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슬아 선수가 하나 단수를 쳤을 때 장혜령 선수도 그냥 이어주질 않고 흑돌의 공배를 좀 채우는 작업이죠. 이것은 백돌도 자충이 채워지면서 조금 약해지지만 흑돌을 자충을 채우면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늘어두었고요. 100점을 구사하면서 나옵니다. 지금 우측에 이곳을 끊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둘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만히 두고 볼 이슬아 선수가 아니죠. 네. 아직은 흑도 조금 불안한 것이 장혜령 선수가 이곳에서 타겟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쪽을 찔러 들어가서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을 가르고 나가는 그 역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백돌은 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돌은 절대 아니죠. 서로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주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이었죠. 한 점을 백이 잡는다면 한 점을 포기하고 뒤쪽에 네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만족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중앙 흑이 두터워지면 여전히 이 백의 세 칸 사이가 조금 불안합니다. 장혜령 선수도 애초부터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생사를 둘러싼 공방이 앞으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슬아 선수가 이쪽 백돌을 잡지 못했을 때에는 이곳의 백의 모양도 그럴듯하고 이제 흙만 열버지는 꼴이 되니까요. 네. 지금 최대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어떤 연결고리가 약간 불안한 곳이 있죠. 지금 백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가 늘어난다면 이 부분의 역습이 그대로 통합니다. 받아두네요. 이건 이슬아 선수의 올인 작전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신의 약점을 지키기도 했지만 대신에 이쪽 부분에 있던 백의 약점도 이제는 확실해지거든요. 이쪽은 포기를 하고 반대쪽에서 완전히 승부를 내겠다는 이슬아 선수의 올인 작전, 바둑은 점점 험악해지겠습니다. 장혜령 선수도 그냥 쉽게 이곳을 연결했다가는 여기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 과정에서 득을 보든지 혹은 뭐 최상의 그림이 나온다면 흑의 약점을 노리면서 선수로 이 백돌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뭐 이슬아 선수도 그쪽을 지키는 순간에는 더 이상 불안한 곳은 없죠.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여전히 차단이 됩니다. 들여다봐도 이으면 어느 쪽을 찌르든 반대쪽을 이었을 때 흑의 약점을 더 이상 노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점점 흑돌은 단단해지고 흑이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 과연 백이 이쪽에 있는 돌과 이 두 점을 전부 살리면서 이 흑돌 두 점의 역습을 가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의 흐름은 이슬아 선수가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이곳까지만 교환해두고 이제 하변을 들어갈까요?
결국은 하변 쪽 선택을 하겠죠. 지금 장혜령 선수가 이쪽 연결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아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처리를 잘한 것이 여기를 붙여서 백돌 세 점을 잡는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흑돌이 가둬졌을 때는 이쪽으로 다시 살려나오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이쪽 부근의 공방에서는 이슬아 선수가 좀 만족할 수 있겠네요. 네, 이곳 노력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슬아 선수가 만족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중앙 쪽이죠. 지금 밀고 나오는 그곳에서 어느 쪽이 성공하느냐로 바로 승패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두 점을 잡고자 하는 이곳이라던가 이런 곳이 전부 선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곳을 선수하고 여기를 붙였을 때 백돌이 당장 자체로 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이슬아 선수가 제대로 응징하기만 하면 지금의 싸움은 흑이 좀 유리합니다. 네, 역시 이곳도 선수가 되겠죠. 흑돌 세 점에 지금 자충을 채우면서 한 수라도 좁히고 여기를 붙였을 때 젖혀서 반격을 가한다면 지금 이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짝 추격하고 있죠. 네, 붙여갑니다. 역시 그쪽이 좀 문제네요. 오늘 대국의 승부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차하면 흑은 이쪽을 느는 것도 장문을 봐서 선수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흑의 이제 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곳을 끊어간다면 자체로는 안에서 백이 사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백도 뒤쪽으로 가고 이 흑돌과 수상전으로 가야 하는데 싸움 자체에는 역시 흑이 좀 좋은 싸움이죠. 일전은 바로 끊어갔습니다. 늘어서 받았고요. 이곳을 단수 치고 반대쪽으로 단수 쳐서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양인데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백돌이 이곳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이를 째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오면 단수 치고 단번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후퇴를 했고 대신에 이제 백돌은 안에서 확실하게 좀 가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안에서 사는 방법은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자체로는 패입니다. 여기를 단수 칠 때 이쪽을 둬서 패예요. 근데 이 패를 하지 않고 흑이 그냥 하변 쪽을 압박을 가해도 혹은 이 한 점만 잡아도 이 싸움은 백이 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든다면 이제 여기서 이쪽까지 두고 한 점을 따낼 때 정말 거의 가네요.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거든요. 최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슬아 선수가 흐름이 나쁘지 않음에도 지금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최강수로 임하고 있고 대신 이제 장혜령 선수는 여기서 성공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흐름은 뒤집을 수가 있죠. 이제 그 정도로 서로 생사를 둘러싼
모든 걸 내던진 작전입니다. 수상전 싸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 선수의 강수입니다. 오늘 이번 대국의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여수 투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엠블 호텔 특별 대국실에서 오늘의 대국이 펼쳐졌는데요. 이성구단의 공개 해설 장면이고요. 네, 많은 바둑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 선수의 저 올인 작전이 통할지, 지금 완전히 이스라 선수도 이곳에서 실패하면 역전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위험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끊게 됐을 때에는 흑도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 흑돌과 백돌의 수상전이거든요. 이곳은 거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흑은 여기까지는 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수라면 흑의 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좀 더 수를 늘려갈 방법을 찾아야겠는데요. 네, 지금 밀어간 수도 좀 그런 맥락이죠. 일단은 이스라 선수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작전을 들고 나왔음에도 제대로 응징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일영 선수가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 끊어가도 여전히 수는 부족한 거죠? 이쪽을 끊어갔을 때에는 아까와는 달리 지금 수가 많이 늘진 않았고, 특히 이곳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는 백이 먼저 선수로 이쪽을 둘 수 있었잖아요. 지금 흑이 먼저 이쪽을 가서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둑은 이스라 선수가 좀 좋은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일영 선수도 지금은 가장 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애초에 흐름은 나빴지만 지금은 이스라 선수를 좀 껄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끊어졌고요. 아, 버텨갑니다. 일단은 패를 통해서 저곳은 굴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흑이 굴복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호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흑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곳에 있거나 이곳에 있거나 혹은 맞거나, 이 패는 백이 이어졌다고 보고 여기 이었을 때 흑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수가 유일한 활로입니다. 하지만 뭐 당장은 한번 따내보는 것은 당연하죠. 백이 이 패를 굴복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가요? 뭐 이곳에 패감을 쓴다거나, 약간 악수긴 합니다만 이곳에 패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쓰나요? 그쪽에 패감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백돌이 수상전으로 갈 수 있음에도 백의 수를 한 수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 대악수입니다. 흑은 받아주겠죠. 받고 따낼 때 이렇게 호구를 치고 나서 백이 있는다면
이 아래쪽에서 백돌을 압박하면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버텨가니까 흑도 확실히 껄끄러워진 것 같은데요. 앞선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이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좀 느긋하게 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싸움은 실패하면 그대로 역전이기 때문에 이슬아 선수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지금은 흑이 유리한 싸움이긴 한데 뭐 서로가 올인을 하고 있는 한방 승부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예 거기까지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나요? 일단 이런 곳을 흑이 한 번씩 따냈을 때 패감을 쓰는 입장에서 백이 참 괴롭습니다. 악수가 아니면서도 확실한 패감이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은 괴롭죠. 지금은 이쪽에 한 수가 채워지면서 이곳과의 수상전도 흑이 해볼만하고 아래쪽에 백돌이 못 살아있어서 그쪽을 괴롭힐 여지도 있고 네. 싸움 자체에는 흑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흑의 승세입니다. 약간 애매한 패감을 사용을 했네요. 이제 여기를 이으면 끊어서 백은 귀를 잡고 흑은 중앙을 다 잡는 바꿔치기죠. 네, 받아줍니다. 지금은 전체를 잡으러 가도 네. 확실히 흑이 좀 유리한 싸움입니다. 이슬아 선수의 백감 차례인데요. 장혜령 선수가 이쪽을 이어서 두고 있는 것은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단수치고 이을 때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이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어차피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 이슬아 선수가 이쪽으로 승부를 왔을 때에는 이 백돌과 이 흑돌이 교환이 있는 것이 백의 근거에 있어서는 좀 더 풍부합니다. 네, 이곳이 너무 돌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수수는 길지 않았지만 이 바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패는 백이 이어가는 진행이 됐고요. 네, 하나 미는 교환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미는 것도 가능한가요? 다 선수죠. 그런데 이 교환은 지금 아직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고 언제든지 밀었을 때는 백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 쪽도 흙이 이렇게 붙여간다면 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수밖에 안 되죠. 이곳이 째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바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자체로 여섯 수인데 지금 흑이 한 두 수 정도만 늘어나도 단번에 수상전을 앞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싸움도 만만치 않고 이쪽도 신경 써야 하고 지금은 장혜령 선수의 대위기입니다. 한 수 한 수 잘 받아가야겠는데요.
이슬아 선수는 결국은 이제 이쪽과의 수상전을 좀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고 늘었을 때 여기는 이제 100의 권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깥쪽이 8수만 된다면 흑이 붙였을 때 한 수 빠릅니다. 지금 확보가 된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수죠. 그럼 지금은 한 수만 늘리면 됩니다. 교환해두나요? 지금 애매한 타이밍에 장혜령 선수가 역기를 찔렀습니다. 보통 그냥 늘고 나서 둬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평범한 길로는 잘 안 된다고 보고 먼저 찔렀죠. 제가 볼 땐 여기를 막아도 흑이 한 수 정도는 빠를 것 같거든요. 막고 그냥 이렇게 한 칸 뛰면 이 정도 이런 곳에서 한 수 정도 늘어납니다. 뭐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아예 살고자 할 때에도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슬아 선수가 여기를 둔 것은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역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백이 찌른 것은 흑이 잡을 때 이 사이를 째고 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였죠. 그런데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교환만 된다면 이곳을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슬아슬하지만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도 급소자리 두어 가나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슬아 선수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잇고 이쪽을 둔다면 넘어가는 것과 한 점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 백돌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지금. 전투가 강한 장혜령 선수, 뭐 이슬아 선수는 물론 이제 전투가 강하죠. 좀 패기 있게 맞섰습니다만 오늘 봐도 노련한 선배 이슬아 선수의 벽을 좀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슬아 선수의 그 과감한 선택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을 잡으러 갔던 타협을 불허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작전이 지금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고 장혜령 선수는 막판에 이제 여기를 호구쳐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만 흑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계속해서 흑 쪽이 유리했던 싸움이죠.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이쪽을 잇고 여기를 파고 들고 나서 뭐 여기까지는 다 선수인데 이쪽을 두었을 때 지금 이쪽 수를 조여가면 뭐 여기까지는 필연이잖아요. 안쪽에 백돌이 오히려 잡혔죠. 그런데 여기가 빅만 된다고 해도 지금 이 백돌이 다 잡혀 있으니까 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전부 잡힌 형국이네요. 중반에서의 이런 올인 작전은 결항을 하는 쪽도 약간 떨려서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최근에 보여주는 이슬아 선수의 이기는 패턴.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수일기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패턴이 오늘도 나왔고요. 앞으로 전형적인 이슬아 선수의 승리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전 수상전에서 백이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차근차근 조여가죠. 네, 이민진 선수가 지금까지 여수 거북선팀의 맏언니로서 3승 3패,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오정아 선수가 기대만큼의 성적이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에 빠지면서 현재까지는 3승 4패인데 서귀포 70리그팀의 주장이자 현재 여자 랭킹 5위에는 걸맞지 않는 성적이죠. 네, 오정아 선수가 이번 전반기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귀포 70리에서 가장 높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조승아 선수고요. 처음에 서귀포 70리 팀의 이 선수 명단이 꾸려졌을 때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 팀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정아 선수는 안정적인데 반해 남은 선수들 조승아 선수나 장혜령 선수 모두 입단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예 기사들이었죠. 그리고 대만 용병 위리진 선수도 그렇고요. 이 어떻게 어떤 성적을 낼지 모르는 그런 팀 구성이었기 때문에 팀이 기세를 타면 무서울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하위권에 처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 출신팀이 전반기에서 총 7승을 얻어갔는데요. 팀 승수가 1승인 걸로 좀 비춰본다면은 이 선수 간의 호흡은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운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운이 좋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팀 승수는 낮은데 그러니까 개인 승수는 상당히 낮은데 팀의 승수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혜령 선수와 위리진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주전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정아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둬야 서귀포 70리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패턴인데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각각 3승 4패와 4승 3패이지만 번갈아가면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의 패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동시에 승리를 거뒀던 적이 바로 1라운드에서 이 서귀포 70리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정아 선수가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조승아 선수가 이 데뷔전이었는데 이민진 선수에게 굉장히 미세한 바둑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1패였죠. 이민진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자 랭킹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여자 랭킹 19위인데 뭐 전체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랭킹만 본다면 하위권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전성기 시절에 보여주었던 커리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겨야 할 판에서는 뭔가 좀 이겨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라서 랭킹보다는 좀 더 팀에서 믿음이 가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두 선수의 상대 전적 2승 2패입니다. 대국 날짜를 보면은 비교적 최근의 대국들이라서요. 이 정도면 믿음이 가는 정보인데요. 2015년에 세 번의 만남이 있었고 2016년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민진 선수가 그 첫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1승씩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꽃보다 바둑 여왕전에서 오정아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순서라면은 이번에는 이민진 선수의 차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을 다가서고 이렇게 한 칸 띈 수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입니다. 백이 바깥쪽으로 나올 때 두 칸을 띄어서 흑은 하변 쪽도 모양을 잡고 좌변에서도 이 한 점을 두 칸 벌림으로 해서 모양을 잡겠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이쪽으로 흑돌이 왔을 때에는 이곳으로 한 칸 띄기보다는 이 한 점을 날짜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었는데 이미 과거의 수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손을 빼고 좌상기 걸쳐가고요. 일단 좌변 쪽에서 그럴듯하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은 좁은 듯 보이지만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수네요. 지금 반상의 넓은 곳은 상변과 우변인데 이민진 선수가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쪽을 선택을 했고 네. 오정아 선수는 하변과 우변에 양날개를 펼쳐갑니다. 모양을 거대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바둑에서 양날개는 굉장히 좋은 형태죠. 어느 한쪽이 깨지더라도 반대쪽에서 모양을 키울 수 있어서 저런 식으로 양쪽으로 모양을 펼치는 것은 웬만하면 좋은 자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은 상변에서 다가섰고요. 이민진 선수의 바둑은 굉장히 치열하죠. 특히 분리할 때 버티는 힘이 상당해서 이 선수가 뭐 현역 시절, 뭐 지금도 현역이긴 합니다만 그럼 전성기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수가 최고의 커리어를 보여준 시합이 바로 전관장배에서의 연승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팀의 우승을 마무리 짓는 그 소방수의 역할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국 내용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인류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항상 불리하다가 후반에 역전시키는 패턴으로 연승을 이어갔었습니다. 뒤팀이 강한 기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분리할 때 상대가 좀 껄끄럽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면서 날카롭게 찔러가는 수법이 일품이죠. 오정아 선수는 뭐랄까요? 핵마가 좋습니다. 비교적 정통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도 전투를 피하는 기품은 전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여류 선수들이 전투를 피하거나 그러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투를 피하는 선수는 거의 없죠. 단지 뭐 두터움을 좋아하고 좀 긴 호흡에 바둑을 두는 선수들은 간혹 있습니다. 뭐 김혜민 선수라던가 몇몇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대부분은 전투형이죠. 또 이제 왜 여자 선수들은 전투형 기풍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 나름의 추측은 아무래도 이 여자 입단 대회를 남자 입단 대회와 따로 하기 때문에 입단할 당시의 실력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보다 실력이 높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무난하게 갔을 때보다는 좀 치열하게 갔을 때 승산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이 좀 전투형 기풍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자 선수들끼리 대국을 펼칠 때에도 전투적인 기풍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 선수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뭐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그것이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풍들은
사실 뭐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치열한 바둑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기풍이라는 것이 상대에 따라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네, 쉽지 않죠. 이런 진행이라면은 이 하변 쪽에 모양을 만들어 갔던 게 더 도움을 받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오정아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포석은 백이 좀 실패를 했고요. 돌이켜보면 이쪽에서의 백의 젖힌 수가 역시나 좀 넓은 곳으로 향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약간 흙이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뿐이지 현재 전혀 뭐 어느 쪽으로 승세가 굳혀졌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의 싸움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가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온 수 지금 이쪽을 돌리는 것이 백의 권리이기 때문에 한 칸 뛰는 것이 모양이라는 뜻이죠. 교환은 없지만 머릿속으로 그 교환이 있다고 보고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곳을 이제 지켜두면 무난한 행마입니다. 역시 전투적이네요. 네. 항상 상변으로 돈이 가네요. 예측을 하면 그것보다 더 호전적인 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는 백에게 귀를 지켜두라는 뜻인가요? 지금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의미가 더 크죠. 여기를 지키면 흙이 한 칸 뛰어서 이 백돌을 시원하게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애초에 흙돌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백돌이 그대로 흙의 수중으로 넘어가니까요. 지금은 그 한 점은 기세로라도 살려나오고 싶죠. 근데 이 수도 약간 느낌은 좀 대놓고 들어갔다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백돌이 지금 두 곳이나 있었는데 그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는데 네. 뭐 이쪽으로 어깨 짚는다거나 혹은 이쪽으로 어깨 짚어서 좀 완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침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민진 선수도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 칸 벌려가는데요. 네, 일단은 백의 모양을 이쪽과 이쪽을 모두 정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밀어갔고요. 지금은 상변 백 위로 붙여간다고 해서 넘어가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여도 이쪽을 끊으면 지금 연결이 되는 형태는 전혀 아닙니다. 이쪽을 끊고 여기를 단수 쳐서 백이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음에 여기를 나갔을 때 흙의 모양이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싸우는 모양은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백돌이 오면서 항상 여기를 돌렸을 때 이 두 점이 떨어지는 것이 생겼죠. 흙은 여기 약점을 지켜야 돼서 이 두 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상변 쪽의 싸움이 일단락이 되면 백은 그런 것을 노릴 수가 있고 또 그 전에는 뭐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해서 이 백돌이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오정아 선수가 이렇게까지 들어간 것은 조금 심했습니다. 네, 흙의 응수를 좀 물어보네요. 한 점을 따냈는데요. 방금 전에 여기를 젖혀서 받았다면 이쪽을 끊어서 흙이 따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뒤로 단수치고 다시 재차 끊어가는 것이 있죠.
이것은 흙의 모양이 조금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뒤로 참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백은 항상 이쪽에 한 점을 잡는 것을 보고 두텁게 싸움을 이끌 수가 있죠. 초반 포석은 오정화 선수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흑의 과수가 나오면서 다시 국면은 이민진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덮어치웠습니다. 네. 항상 이 흑돌과 이 백돌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급소죠. 그냥 그곳으로 한 칸을 뛰어도 흙이 좀 답답한 형태이긴 한데 지금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은 이쪽을 봉쇄하기만 한다면 흑돌이 안에서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거나 산다고 해도 뭐 이런 데를 교환하고 또 좌측도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나서 아주 괴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을 봉쇄해 갑니다. 그리고 오정화 선수는 이것이 싫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네, 붙이고 끊어갔죠. 모양은 약간 흙이 무너지긴 했어요. 아, 먼저 나갔습니까? 여기를 먼저 나가고 여기를 끊는다면 이민진 선수도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것이 싫었다면 먼저 여기를 끊고 나서 따낼 때 그때 여기를 둘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진행이 더 낫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정신없이 팩감도 계산하고 또 부분적인 수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은 이민진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상변에 갇혀있는 흑돌이 형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이곳을 따내고 가만히 패를 잇는 것은 백 이런 자리를 콕 집었을 때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이 흑은 안에서 살 수가 없죠. 게다가 좌충이 다 채워져서 수상전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그 패를 하면서 이제 타계 수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뜻인데 오정화 선수가 괴로운 국면입니다. 애초에 흑의 상변에 다가섰던 수가 너무 가까웠던 거죠? 네, 지금 그쪽에 다가선 이후에는 흑돌이 양분되면서 오히려 지금 백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애초에 오정화 선수가 침입을 했을 때에는 이쪽에 있는 흑돌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백을 강하게 양분시키기 위해 들어갔던 것인데 오히려 흙이 양분되면서 괴로우니까요. 지금 오정화 선수가 애초에 세웠던 작전에는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을 수는 없었죠. 대신에 이제 팩감이 문제죠. 팩감만 많다면야 여기를 굴복시키고 나서 계속 여기를 나와 끊어서 그 과정에서의 패는 전부 이겨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팩감이 문제입니다. 악수 백감이긴 한데 그 배를 써가네요. 지금 백이 이쪽을 받아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받아, 아,
해소합니까? 여기를 받고 뒤로 이어도 이수 자체가 대학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좀 이상하고요. 결국 이렇게 두고 따낼 때 뭐 이런 데를 나가면서 지금 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따내고 여기를 나가고 따내면 또 이런 데를 나가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학수를 많이 써주면 백은 다른 곳에 뭐 이곳이나 이런 곳에 패감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마 이민진 선수는 지금 이 정도로만 해도 흐름이 좀 좋다고 봐서 이렇게 좀 간명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네요. 네. 대신에 흑도 이제는 상변에서 살아갈 수 있어졌죠. 네, 지금의 이 형태는 백의 입장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패감을 받았던 진행보다요? 네. 백은 패를 통해서 흑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백이 좀 흐름이 이상하죠? 여기를 단수 치고 찌를 때 그냥 따낼 바에는 그냥 백이 애초에 쌍립 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괜히 도서 이쪽을 돌파를 당했는데요. 백돌이 빵빵 따내면서 이곳을 지금 거의 뭐 곰마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흑돌이 이런 곳에 오면 아직까지는 미생일 수도 있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백돌이기 때문에 지금 괜히 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후수 뽑으면서 흑에게 돌파를 허용할 만큼 백이 한가롭진 않았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가 훨씬 처리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두 번 정도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형세는 좀 오리무중이네요. 아, 세 점 몰아가나요? 그런데 일단 그 수 자체가 뭐 그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행만은 아닙니다.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둬야 하는데 또 한 번의 강수죠. 네, 이민진 선수도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곳을 끊어갔을 때 안에서 흑돌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백돌이 이선에 내려가져 있고 바깥쪽은 워낙 백돌이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은 수를 늘려서 이 끊어간 백한점이나 혹은 중앙 쪽의 백돌과 수상전 쪽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흑백 모두 어느 한쪽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좀 더 편안하게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흑과 백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와 서귀포 최신리의 오정화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